네, 에이블턴 한국 공식 수입원 기어 라운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더 데이 오브 에이블턴 행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시연과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뭐 빈틈없는 힙합 사운드와 유기적인 트랙 구성으로 리스너들의 이목을 사로잡는 싱어송라이터 라이언 클레드, 그리고 칠 베이스, 칠 웨이브 계열의 장르를 아우르는 듀오 프로젝트 쿠메오 프로젝트의 공연이 있고요. 그리고 에이블턴 공식 트레이너이신 이병렬, AKA 뮤트님의 라이브 11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힙합 프로듀서 콕재즈님의 라이브 해부해보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쿠메오 프로젝트의 공연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해주세요.
코메어 프로젝트 두 분을 모시고 한번 이제 라이브에 대한 토크를 한번 이어볼 건데요. 네, 두 분 자리로 오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코메어 프로젝트에서 신스랑 보컬을 담당하고 있는 최상민이라고 합니다. 네. 오! 안녕하세요. 저는 기타랑 이것저것 맡은 송광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아까 연주한 곡 제목은 또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이 곡이 네. 그 제목이 없어요. 저희가 이 공연을 위해서 잼을 하면서 만든 노래라. 아, 공연을 위해 특별히 네. 만드셨군요. 에이블톤을 위해서. 그럼 제목을 뭐 에이블톤이라고 해야 되나? 아, 그럴까요? 에이블톤 라이브입니다. 에이블톤 라이브. 네, 좋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Q&A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스트리밍 보고 계시는 분들의 질문을 좀 모으기도 할 거고, 근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라이브와 연관된 행사다 보니까 그 이번에 이제 작업을 하면서 잼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만들어가는 프로세스에서 음악을 만들어가는 프로세스 라이브가 어떤 식으로 좀 활용이 되었나요? 거의 루프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네. 좀 생각보다는 짧은 시간에 만들어서 루프들의 그냥 레이어드됨의 연속 이고 그 안에서 저희가 자유롭게 자유롭게 연주를 위에다 얹는 그런 스타일로. 그렇죠. 그런 거 하기에 라이브가 제일 그렇죠. 편하죠. 네. 그렇죠. 뭔가 이제 다른 것들은 좀 시간 위에 쌓는다는 게좀 부담스럽고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세션뷰나 이런 기능들 사용하면은 아무래도 좀더더 쉽게 잼을 하거나 해서 곡을 만들어 가는 것도 좀 괜찮으니까. 그러면은 그런 것도 좋은데, 그 혹시 그러면 다른 악기들이나 이런 거 만들 때 사운드 디자인은 좀 어떤 식으로 많이들 하시나요? 곡의 어떤 악기 같은 걸 만들 때 믹스나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한 것 같은데. 사운드 디자인이라면은 네, 뭐 그냥 악기 톤 잡는 것들? 어떻게? 악기 톤 잡는 거? 코메어만의 뭔가 비밀이 있다면. 악기 톤 잡는 거? 저희는 사실은 약간 공간계 쪽 그런 이펙팅이나 네. 아니면은 그런 뭐 무드 그런 거 만드는 거에 좀 초점이 많이 가는 스타일? 아, 그래요? 뭔가 분위기를 약간 무드 속에서 그 위에 여러 악기들을 내어서 하는 약간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구나. 광호 씨는 뭐? 저는 약간 어두움을 항상 추구해서 좀 어두운 하의를 어두운. 일단 다 깎습니다. 아, 하이를 이제 예, 닦았군요. 밝으면 안 돼서. 아, 밝으면 안 된다. 사이드 체인을 많이 써요. 아, 사이드 체인 많이 사이드 쓰세요? 체인을 좀 심각하게 많이 쓰는. 아닌데요? 아, 아니랍니다. 아닌 걸로. 요즘에 안 쓰는 걸로. 네. 그 혹시 그11그 디바이스 중에 혹시 써보신 거 있으세요? 이번에 라이브 11 나와서 아니 아직 안그 써봤어요. 보고 계신 분들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라이브 11에 이번에 하이브리드 리버브라는 게 나왔거든요. 하이브리드 리버브가 뭐냐면은 알고리즘을 맘대로 바꿀 수 있는 리버브를 5개를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원래 컨볼루션 리버브라고 그 맥스포라이브 디바이스로 있던 거였어요. 근데 이제 아예 공식으로 좀 들어가게 돼서 그러면 또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쿠메오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꼭 써보겠습니다. 네. 주시면은 오늘 공연 끝나고 라이브를 네. 아, 네. 라이브를 그러면 혹시 실제 이제 라이브 하면서 지금 보니까 푸시도 있던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활용했어요? 주로 신 런칭 이런 것들 하셨는데. 주로 네. 드럼을 이제 퀀타이즈 안 하는 자연스러운 드럼 뭐 스네어를 밀거나 뒤로 그럴 때 많이 아, 그럴 때 사용하는 것 많이 같아요. 네, 사용하시고. 터치감이 좋아서. 아, 네, 그렇죠. 저도 오랜만에 좀 만져보니까 확실히 이제 만듦새가 다른 일반 그 라이브에 사용하는 하드웨어보다도 제일 뛰어난 것 같다. 약간 이제 그런 뉘앙스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11이. 네. 아니요, 푸시. 푸시가. 푸시2가. 네, 푸시2가 꽤 괜찮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뭔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이제 대신 이제 아티스트 분께 전달을 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보고 계신 분 중에서도 혹시 이제 라이브나 어떤 이제 음악에 대해 궁금하신 게 있다. 그러면 자유롭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쿠메오 음악의 어떤 주 정서나 뭐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라이브도 6년 만에 했고 아, 맞아요. 정말 오랜만에 했죠. 네.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사실 그뭐 예전 하는 네. 예전 작업들은 되게 엄청 근데 그때 당시 그 시대 분위기가 좀 되게 그 쿠메오 음악처럼 힙했고 뭔가 그 웨탄 질감의 것들을 좀 많이 사용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약간 기억을
되짚어서 말해주신다면 어떤? 맞아요. 약간 네. 좀 무디한 음악들? 그죠. 어느 정도 분위기에 네. 의해서 이끌려가는 네. 그런 그쵸, 약간 약간은 슈게이징한 그런 음악이었죠. 네. 그래서 네. 지금 한 공연은 사실 그때 음악이랑은 어느 정도 다르기는 해요. 좀 더 네. 맞아요. 조금 더 밝아진 느낌? 어느 아, 어떤 면에서? 어떤 면에서 전 그렇게도 좀 느꼈어서. 아 그래요? 네. 그 잘못 만들었네. 네. 아무튼 네 두 분 오늘 오랜만에 공연한 것도 보고 아, 예. 네,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아티스트가 지금 이제 대기 중인데 뭐 여러분들 이제 혹시 아 하이브리드 리버브 잘 쓰고 계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네, 그렇죠. 이제 사운드 메이킹이 훨씬 좀 수월해졌고 하니까 뭔가 이제 쿠메오 같이 이제 칠웨이브 네, 이런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제 같이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번 그러면 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요즘 또 뭐 남은 시간에 뭔가 또 얘기를 질문, 해볼까요? 질문이 왔어요. 네. 아 즉석으로 기타 치다 녹음해서 루프 시키는 방법도 푸시를 통해 사용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네, 약간 첨언해드리자면 그렇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긴 해요. 어떤 기능을 쓰면 좋냐면은 이제 에이블턴 자체에 루퍼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루퍼를 사용하시면은 원하는 마디만큼 이제 녹음을 하실 수도 있고 그거를 다시 이제 어플리케이션 밖으로 꺼내서 이제 세션 뷰에 입력하는 것도 가능해요. 예, 근데 이제 사실 라이브 상황에서 쓰기에는 그게 조금 뭐랄까 그런 동작 자체가 자연스럽지 않죠. 네. 예, 컴퓨터를 아무래도 라이브 할 때는 그 이렇게 보다가 할 수도 없고 기타 연주하는 도중에. 근데 어쨌든 뭐 라이브 자체가 이제 주는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자유롭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그런 식으로도 세팅해서 한번 써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죠. 저도 이제 음악을 하니까 프로듀서로서. 네, 라이브 셋 짤 때는 전반적으로 저도 그렇지만 뭔가 어떤 새로운 기능이나 이런 걸 쓰는 거에 약간은 좀 보수적이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스튜디오에서 하다가 이거 재밌네? 이거 잘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했는데 막상 이제 현장으로 오게 되면 이거 삑살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걱정이 좀 더 앞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루퍼 이런 건 좀 덜 쓰게 되지 않나?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네. 공연할 때는 사실 저희가 믹싱이나 마스터링에서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이펙팅들 네. 하기 좀 쉽지 않으니까 네. 그냥 거의 기본으로 가죠 라이브 할 때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알기가 좀 더 쉬우니까요. 네. 네. 그래도 그나마 좀 이제 라이브를 쓰는 거에 장점인 거는 이제 라이브 자체가 보면은 되게 뭔 짓을 해도 웬만해서 컴퓨터가 안 멈추잖아요.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죠. 그런 부분은 정말 좀 괜찮지 않나. 그리고 혹시 그런 기타 연결은 어떻게 해서 지금 공연하신 거예요?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꽂아서 썼고요. 아 바로 다이렉트로? 네, 다이렉트로 써서 썼고 네. 톤을 잡는데 거의 드라이브 계열들이랑 들으셨겠지만 아 드라이브란다 리버브 계열들이랑 이제 생톤으로 거의 연주를 하다 보니까 아. 컴프 위주로 많이 걸어서 아 그러면 썼습니다. 지금 그냥 DI로 들어오는 소리에다가 앰프 시뮬레이션 이런 거 없이 네. 아, 앰프 시뮬레이션 없이 네. 그냥 이제 원하는 이펙트만 이렇게 다 걸어서 네. 쓰신 거예요? 제가 앰프 시뮬레이션을 많이 쓰면은 네. 좀 컴퓨터가 버거워질 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제가 소위 뻥 난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뻥 나는 그런 위험성을 좀 없애려고 저희 신스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오디오로 꽂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죠. 그럼 아까는 아폴로로 연결하신 거예요? 네. 아, 아폴로 UAD를 좀 썼죠. 네. 아 그럼 UAD 플러그인 뭐 쓰셨어요? 뭐 쓴 거 있어요? 연결할 때? 그냥 아니면 그냥 정말로 UAD 프리로만 들어갔어요? 프리로 들어갔는데 리버브를 좀 썼죠. 아, 네, 리버브 딜레이 계열들을 아. 조금 어떤 리버브? 그 뭐죠? EMT 그거 250? 아 EMT 250? 네네. 아 EMT 250 괜찮죠. 네. 아 그럼 그런 거 치고 되게 사운드가 정말 기타 사운드 깔끔해가지고. 그거는 제가 깔끔하게 쳐서 아 역시 깔끔해 그래서 네, 손이 중요합니다 손이 네. 네 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깔산 보이 깔산 보이 네어 드럼 말고 이제 푸시 툴을 또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궁금하시다고 하는데요 샘플 컷 할 때도 사실 네. 뭐 마우스로 해도 되지만은 샘플 컷 할 때 푸시 툴 같은 경우에 샘플 이렇게 화면 창이
일단은 예쁘고 잘 나와서 네. 샘플 컷을 조금 마우스로 세밀하게 안 하고 좀 감으로 툭툭 하고 싶을 때는 샘플링 위주로 할 때 많이 씁니다. 그리고 좀 흥미로운 질문이 들어왔어요. 예전에 케이크샵에서도 공연하셨고 이제 댄스 플로어를 위한 음악도 만드는데 그런 음악과 무디한 음악과 댄스 음악 간의 밸런스를 어떻게 잡으시는지 궁금하다. 저희는 사실 음악 만들 때 장르를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이게 뭐 댄스 음악이다 아니면 이게 그쵸. 댄스 플로우를 위한 거다. 네, 네. 사실은 그냥 음악 자체에 집중을 해서 뭐 사실 사람들이 춤을 잘 안 추죠. 그쵸, 추기를 원하는데 안 추는 경우도 아, 있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라이브 셋을 하는 공연장 자체가 춤추기에 좀 뻘쭘하다. 뻘쭘한 부분도 없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공연할 때는 댄스 플로우를 위한 음악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아 딱히 음악 만드실 때는 구별은 안 하는데 그냥 때에 따라서 이때는 이거, 이게 저 때는 필요하다. 저거.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네. 케이크샵에서 공연할 때는 저희가 그냥 케이크샵을 위한 음악들을 만들어서 네. 진행을 했었죠. 아, 그때는 주문 제작형 그룹. 네, 오늘처럼. 네. 그렇군요. 네. 그렇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 혹시 그룹 트랙도 많이 쓰셨나요 이번에 라이브 셋 준비할 때? 이번 셋에서는 안 썼어요. 아 그럼 평소에는 좀 그룹을 좀 많이 쓰시나요? 네 많이 써요. 네, 맞아요. 저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네 그룹이 많이 편해졌죠. 옛날에는 접히는 그쵸. 것도 잘 안 됐었는데 네, 그룹 안에 힘들었죠. 그룹도 안 되고. 네네. 네. 네, 그런 게 그룹이 많이 중요하죠. 네. 라이브 퍼포먼스를 기획하실 때 워크플로우는 어떻게 되시나요?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무슨 음악을 할까 왜냐면 6년 만에 공연이라서 네. 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정말 즉흥적으로 나왔어요. 제가 일단 광호 스튜디오에 있었고 스튜디오까지 가는 길에 자기가 뭘 만들겠다고 하고 비트랑 뭐 베이스 정도 깔고 그냥 그 위에다가 이제 아무거나 막 친 거죠. 아. 아무거나 딱 치고 왜냐면 저희가 그때 좀 당시 좀 많이 바빠가지고 오늘 만나가지고 그냥 이 길에 만들자 네. 해서 진행이 됐어요. 네, 되게 즉흥적이다. 상당히 네. 즉흥적이다. 네. 그럼 항상 좀 뭔가 먼저 들어가는 악기나 방법이 있나요? 특별한 방법이? 제일 쉬운 거는 비트부터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역시 비트부터. 위에다가 뭔가 이것저것 그렇죠. 레이어 쌓는 거. 네. 네. 저도 항상 프로듀싱 할 때 보면 일단 키 베이스 이렇게부터 밑으로 쭉 올라가는 식으로들 많이 하는데 특히 공연용은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공연에서는 이제 어떤 비트가 나오냐가 상당히 또 중요해지니까 맞습니다. 네 라이브 근데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워크플로우를 생각하는 것도 생각하는 거지만은 안정적으로 굴리는 거에 좀 더 많이 좀 초점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라이브니까 이런 거는 좀 지향하고 그 안에서 좀 잡아야겠다. 혹시 그런 것들이 있나요? 뭐 너무 과한 이펙팅은 삼가한다든지 뭐 이런 것처럼. 그죠. 아무래도 라이브 할 때는 최대한 트랙 수를 줄이죠. 그죠. 미니멀하게 최대한 가려고 그럼, 하고. 그럼 최대 몇 트랙이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트랙이요. 아, 일곱 트랙. 네. 확실히 컴팩트하네요. 네. 그렇구나. 저도 비슷한 그런 징크스 있어요. 라이브 셋 했는데 한 화면에 스크롤 안 하고 모든 게 다 들어오지 않으면 조금 불안해지는 뭔가 그죠. 그런 게 있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넘겨야 되는 것 자체가 싫어지는 그런 게 있죠. 네. 그래서 오히려 그 라이브 워크플로우 궁금하신 분들은 일단은 자기 컴퓨터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내가 16인치 쓰면은 볼 수 있는 거랑 13인치랑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 뭐 기타 항상 기타 신스 이런 식으로만 그 라이브 셋에서 쓰는 악기들을 구성을 하고 나머지를 그냥 플레이백으로 트는 형태인가요? 그 경우 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뭐 네. 다른 이펙팅 많이 할 때도 네. 있고 네.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기타랑 신스처럼 왜냐면 뭔가 더 연주 많이 할 수 있는 것들 네. 그런 거 진행하는 게 좀 더 라이브도 재밌을 것 같아서 그쵸. 라이브 재미용으로 라이브 재미용으로 저희가 플레이하는 네. 용으로 진행을 한 것 같아요. 혹시 그 미니로그 외에 다른 가상악기나 이런 것도 사용하시는 게 있는지? 가상악기 뭐 쓰세요? 가상악기요? 뭐 제일 많이 쓰는 거는 거의
저는 근데 M1 되게 많이 써요. M1. M1. 네. 콜과 M1이요? 네, 네. 아, 콜과 M1 명기죠. 그 네. 출력도 좋고 아주 맞아요. 좋아요. 네. 콜과 M1 좋죠. 형님 씨는 뭐 쓰세요? 전 가상악기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아, 네. 가상악기 많이 안 쓴다. 그럼 네. 미니로그로 오로지 미니로그. 아니 뭐 여러 신스. 아, 하드웨어가 좋다. 그렇죠. 아, 그렇죠. 하드웨어 좋죠. 좋죠. 네. 아날로그의 따뜻한. 아날로그가 하드웨어 안 좋은데 네. 안 좋은 거 가지고 아, 최대한 좋아. 활용하는. 네. 네. 근데 또 이게 제가 보면은 하드웨어 신스 콜렉팅하는 사람들의 진짜는 비싼 부티크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약간 조금 모자란 것 같지만은 뭔가 개성이 있는 그런 네. 악기들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그 샘플러도 바보 그렇잖아요. 같은 소리가 네, 네. 오히려 SP303 같은 경우도 그렇죠. 조금 그렇고 네. SP 네. 네. 혹시 그러면 라이브 안에 있는 건 좀 뭐 쓰시는 거 있으세요? 라이브 안에 있는 신디사이저나 가상악기. 아, 저는 없어요. 저는 라이브에서 쓰는 거는 주로 가상악기 나온 것들 중에서 그냥 뭐 기본적인 패드 같은 것들 있잖아요. 기본적인 패드. 패드랑 드럼. 아. 드럼은 뭐 그냥 쓰기 직관적이니까. 아. 아 드럼 머신 뭐 쓰기 직관적 네. 그 정도. 네. 그 정도이고 11 주시면은 한번 써보고 싶네요. 주시는 네. 거 맞죠? 주신다고 아, 해서 왔는데.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되게 그 내장 악기들을 많이 써보는데 여러분들 프리셋 중에 아날로그나 오퍼레이터 프리셋들을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라이브의 악기들을 뜯어다 보면은 되게 재밌는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쓰다 보면 내장 이펙터로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지? 싶은 것들을 되게 많이 줘서 약간 오히려 아 이렇게 소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약간 반성도 좀 하게 되는 그럴 어떤 걸 많이 쓰세요? 저는 오퍼레이터랑 아날로그 위주로 아, 되게 많이 쓰고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오퍼레이터 자체가 좀 특이한 신스다 보니까 FM도 좀 막 FM도 되고 뭐 이것저것 돼서 네. 그러면은 미니로그는 어떤 계기로 구입해서 쓰게 됐어요? 미니로그는 일단 가격대가 제일 좋았고요. 그쵸. 그 당시에 그쵸. 쓸만하게 그리고 가성비 코그 이게 그러니까 라이브용으로 쓰기에 범용성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녹음용도 아~ 좋고 네. 예를 들면은 다른 신스 경우에 네. 너무 플랫하게 소리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라이브 할 때 뭔가 훨씬 위아래가 있다고 할까? 그러니까 좀 더 아웃단이 좀 더 확실하다. 라이브 진행할 때 뭔가 사실 기타랑 여러 악기들이랑 묻힐 때 네네네네. 이럴 때 네네. 아무리 좋은 신스더라도 그냥 되게 플랫한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 맞아요. 비닐로그는 사실 그런 것 중에서는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존재감이 딱 있다. 뭔가 어느 정도의 다이나믹이나 흐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그렇군요. 그 되게 또 잘못 아날로그 신스 잘못 쓰면은 좀 너무 튀어나오긴 해서 그것도 좀 문제가 되죠. 드럼에 대한 워크플로우도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혹시 드럼 머신 같은 거 쓰세요? 아니면은 뭐 드럼 샘플 중에 뭐 주로 자주 쓰는 게 있다 뭐 이런 것들. 일단 머신은 안 쓰고 네. 드럼은 두 개 내지 세 개를 레이어드해서 많이 쓰는데 아 뭐, 레이어링해서 네 저음부 뭐 중음부 고음부에서 세 개 최대 세 개 정도 많이 섞어서 쓸 때도 있고 요즘엔 근데 또 샘플이 잘 나와가지고 아 맞아요, 맞아요. 이미 섞여져 있는 듯한 샘플도 많아서 그런 걸 쓸 때도 있고요. 다 아시는 것처럼 드럼은 계속 채집하시잖아요. 아 그렇죠. 끊임없이 네. 여기저기서 채집하시고 네.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 예전에 작업할 때 드럼에 뭐 앰프 이펙터 해가지고 쓴다든지 그런 경우들 많이 있었어요. 드라이브 계열 질감을 좀 더 거칠게 하는 아 그럼 약간 좀 더 빈티지한 느낌의 어떤 그렇죠. 그런 네. 느낌의 그렇죠. 질감의 네. 샘플들을 많이 사용하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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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질감을 더 거칠게 하기 위해서 뭐 네. 네. 앰프 이펙터 같은 거 많이 네. 썼죠. 그 위에다가 레이어로. 그렇구나. 저 개인적인 질문 있어요. 예전에 광호 씨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쿠메 음악이나 자기 만들 때 어떻게 하면 그런 질감이 나는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아 저는 OTT 써요 라고 했었거든요. 아 맞아요. 네, OTT 요즘도 쓰고 계시나요? 마스터 앱 딱 걸고 하지 않았어요? 요즘에는 네. 좀 만들고 나서 너무 깨끗하다 싶으면은 이제 살짝 걸고 근데 옛날에는 막 되게 많이 걸었는데 네. 지금은 막 한 30% 정도로 하지만
예전에 진짜 속이 울릴 정도로 울렁거릴 정도로 OTT 많이 쓰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플라잉 로저스 유행하고 이럴 때 어떤 시대적 변화에 대한 그 반영인가요? 그 바뀐 게? 그러니까 요즘에 좀 음악이 좀 더 선명해졌잖아요. 시대적인 것보다 네. 나이가 들면서 네. 취향이 좀 취향이 바뀌었다. 네. 네. 마음이 좀 더 이렇게 네. 그때는 뭐 원래 이러니까 네. OTT가 네. 이거였는데 굴렁굴렁하게 아, 뭔가 좀 더 평온 아. 평화. 그럼 혹시 그럼 테이프도 쓰세요? 로파이 같은 거 할 때 테이프로도 만들어 보세요. 네, 테이프 많이 써요. 어떤 테이프 플러그인? 아, 그 이름 제가 맨날 까먹어가지고 아. 그 초반부에 있는 건데 네. A 그거 있잖아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럼 다음에 시간에 한번 알려주시기도 예. 하고. 네. 오늘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출연 음악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네. 다음에 뵐게요. 네. 에이블톤 공식 트레이너이신 이병렬님, AKA 뮤트님의 그 공연을 곁들인 프레젠테이션이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소개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에이블톤 공식 트레이너 이병렬입니다. 오늘 제가 이벤트를 맞아서 소개할 곡은 국악 소스를 에이블톤 안에 있는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샘플링하고 그리고 지금 화면에 비치는 제가 사용하는 다양한 하드웨어들과 에이블톤으로 어떻게 제가 받은 영감을 에이블톤에 기록하고 효율적으로 기록하고 그것들을 발전시키는지 곡을 먼저 들려드리기보다 제가 테마를 이 장비들과 에이블톤을 연계해서 어떻게 발전시키는지 먼저 보여드리고 그리고 곡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라이브이기 때문에 제가 모든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가져오진 않았고요. 여러분들한테 곡을 설명드릴 프로젝트나 트랙을 따로 준비를 하고 그리고 곡은 또 완벽하게 플레이가 되어야 되니까 퍼포먼스와 플레이를 위한 또 트랙들을 따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것들을 고려하시고 듣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 곡에 대해서 먼저 리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곡은 여러 장르가 섞여 있는 곡인데요. 처음에 시작은 수제천이라는 국악 관현악 협주곡을 모티브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수제천을 처음 들었을 때 뭔가 곡이 갖고 있는 스케일감이 굉장히 멋지게 들렸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국악에 합주해서 나오는 어떤 텍스처가 저한테 영감을 줬기 때문에 그 텍스처를 중심으로 곡을 빌드업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샘플링 작법처럼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샘플링 소스를 완벽하게 다 사용하진 않고 작은 부분만 사용을 하더라도 사운드적인 부분에 더 중점을 둬서 그것이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나머지 것들은 그것에서 받는 영감으로 패턴을 만들어서 스토리를 발전을 시켜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작업하는 방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이블톤이 제 노트북에 프로젝트 파일로 열려 있고 에이블톤 11이 열려 있습니다. 제가 이 곡을 빌드업 시킬 때는 10과 11을 둘 다 사용을 했고요. 지금 먼저 간단히 셋업 되어 있는 그 시그널 패스와 하드웨어를 설명드리면 지금 랩탑에 아폴로 X4가 연결되어 있고 X4 인풋에 지금 여기 보이시는 옥타 트랙이라는 7개의 트랙과 스텝 시퀀서를 갖고 있는 샘플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러의 아웃풋이 아폴로 X4로 들어가서 소리를 모니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유로렉 모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사용할 모듈은 드럼 모듈하고 피지컬 모델링 신스 모듈인데요. 여기서 합쳐진 통합된 아웃풋이 옥타 트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옥타 트랙에서 이펙팅을 하고 또한 모니터링 아웃풋을 공유하면서 다시 엑스포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형태의 시그널 플로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려야 될 곡은 첫 제가 영감을 받은 곡이 국악 협주곡인 수제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수제천의 소스를 잠깐 들려드릴까 합니다.
긴 곡이기 때문에 앞부분에 어떤 부분에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만 잠깐 들어보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헤드폰을 끼고 모니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틀어보겠습니다. 굉장히 긴 곡이기 때문에 조금 스킵해서 부분 부분 들려드릴게요. 뭔가 되게 그 느린 플로우에 서스텐이 긴 그런 소스처럼 느껴집니다. 샘플로 보면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에이블턴에서 잘라서 다듬은 소스가 이런 소스고요. 그리고 이 소스를 중심으로 이 소스를 들으면서 리듬 패턴을 먼저 구상을 하고 이것은 저만의 작업 방식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되게 낯선 작업 방식일 수도 있는데 에이블톤하고 에이블톤이 뭔가 중앙에서 지휘자 역할을 하지만 다른 하드웨어들로부터 좀 즐겁게 영감을 받고 패턴을 베리에이션 하는 거를 저는 좋아하는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수제천 소스 제가 잘라낸 조금 미니멀해진 수지천 소스를 들으면서 드럼 패턴을 에이블턴에서 시퀀싱을 하고 시퀀싱한 드럼 오디오 파일 패턴을 여기 있는 샘플러 스텝 시퀀서를 갖고 있는 옥타 트랙에 집어넣어서 여기서 아주 기본적이고 짧은 테마를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샘플러에는 8개의 스텝 시퀀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각 트랙별로 들어가 있는 패턴들을 제가 옥타 트랙에서 나오는 소리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그러면 에이블톤하고 지금 옥타 트랙이 싱크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트랙들을 좀 뮤트한 채로 옥타 트랙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지금 에이블턴 라이브의 미디 시그널에서 발생되는 싱크 신호를 지금 옥타 트랙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에이블턴에서 스페이스바 눌러서 플레이를 하면 옥타 트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블턴이 호스트고 옥타 트랙이 슬레이브가 된 형태이고요. 그래서 제가 에이블턴 라이브에서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예, 지금 모듈라 소리도 지금 같이 나오고 있는데 옥타 트랙 소스만 한번 들어보죠. 먼저 제가 들려드릴 소스는 이거는 지금 모듈라로 만들어진 소스인데 이 소스보다 여러분들한테 가장 초기 영감의 원천이 됐던 수제천 소스를 한번 들려드려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먼저 제가 넣어놓은 초창기에 제가 만들어놓은 패턴들을 한번 다 같이 한번 틀어봤고요. 이게 어떤 초창기의 수직적인 편곡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이블턴 세션뷰의 한 아주 초창기 세트를 보셨다고 들으셨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각 트랙별로 있는 소스들은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트랙들을 뮤트하고 한 트랙만 틀어보겠습니다. 지금 길이가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1번 스텝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1번 스텝에 지금 샘플의 시작점이 있거든요. 여기서 소위 말하는 트리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제가 만든 패턴이 플레이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저는 다른 스텝에 트리거 버튼을 넣어서 이것들을 베리에이션 해서 에이블턴의 인풋으로 받아서 베리에이션 된 패턴들을 곡을 발전시키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두 다시 플레이를 해보면, 다시 플레이를 해볼게요. 이 패턴 안에서 어떤 사운드적인 모션이 생기고 변화가 생기는 거를 들으셨을 텐데요. 이런 식으로 일렉트론 이 옥타 트랙에 있는 이펙터나 또는 이펙터 오토메이션 기능을 이용해서 또 역시 여기서 제가 베리에이션 된 패턴을 뽑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에이블턴에 다 집어넣어서 다시 집어넣어서 집어넣을 때는 그냥 실시간으로 보통 녹음을 받습니다. 에이블턴 11에 생긴 그 레인 기능 있죠. 그 전에 새로운 테이크를 받을 때는 계속 새로운 트랙을 만들어야 됐다면 에이블턴 11부터는 많은 유저들이 요구했던 그한 트랙에 여러 테이크를 받아서 우리가 좋은 부분만 짜집기 해서 베스트 테이크를 만들 수 있는 그 레인 기능이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요즘은 제가 작업하는 방식이 에이블턴이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작은 유로렉 모듈라 세트가 있는데 여기 있는 드럼 머신과 신디사이저 그리고 여기도 역시 제가 유로렉 모듈용 시퀀서를 쓰고 있는데 사실 에이블턴에 있는 시퀀서를 쓸 수도 있지만 여기서 제가 실시간으로 만지면서 이렇게 만들어낸 패턴들이 저한테 더 영감을 주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그 과정이 저에게는 더 재밌기 때문에 조금 귀찮더라도 에이블턴하고 이런 하드웨어들을 연계시켜서 초기 테마들을 많이 베리에이션 하는 쪽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단은 초창기에 저의 영감을 패턴화시키고 그 패턴들을 어떻게 발전을 시키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수제천, 지금 들어보신 수제천 수제천의 사운드 텍스처가 강조되어 있는 그 짧은 테마는 에이블턴으로 넣어서 다시 에이블턴에 있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샘플러, 심플러에 넣어서 그것들로 또 새로운 패턴들을 만들고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받은 생긴 패턴들을 제가 에이블턴으로 다 녹음을 받아서 그것들을 조합하고 또 에이블턴에서 두 번째 단계로 베리에이션을 해서 완결된 스토리를 만든 거죠. 저는 에이블톤도 처음에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단계가 미디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을 다 발전을 시키고 아이디어를 뽑아낼 수 있는 부분을 극단적으로 뽑아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오디오로 프리즈 한 다음에 언프리즈하면 그것이 오디오 트랙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태에서 또 오디오에서 오디오만 해낼 수 있는 그런 리버스라든지 오디오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또 최대한 뽑아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패턴들과 베리에이션 된 소스들을 통합해서 스토리를 에이블턴 안에서 확장을 시킨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처럼 나중에는 다 하드웨어가 다 꺼지고 에이블턴만으로 곡을 완결시키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것이 저한테는 뭐 아주 그 후반 작업이 되겠고
지금 보고 계신 프로젝트 파일은 뭐 굉장히 마지막 후반 작업에 해당되는 파일을 지금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뭐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전 단계에서 제가 에이블톤을 사용한 부분들은 트랙들을 저장해서 여기다 불러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저 에이블톤의 컴퓨터 화면이 보면 지금 제가 선택한 트랙은 CB 트리거라고 되어 있는데 CB 트리거 또 CB 클럭이 있습니다. 요거는 좀 네이밍이 잘못된 것 같은데 요것은 이 에이블톤 트랙에다가 CB2를 제가 매핑해서 여기서 여기 있는 하드웨어로 클럭 신호, 즉이 싱크 신호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트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외부 시퀀서하고 에이블톤하고 같이 연동이 되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주는 트랐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CV 누아르라고 되어 있는 요것은 제가 그냥 드럼 유로렉 드럼 모듈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요게 이제 마지막으로 하드웨어에서 나온 소리들을 다 프로세싱 한 다음에 그다음에 오디오로 바꾼 상태의 드럼 루프입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옥타 트랙을 제가 내리는 걸 깜빡했습니다. 내리고 좋습니다. 그러면 컴퓨터 소리만 나올 겁니다.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사실은 외부에 있는 하드웨어고 작은 소리로 녹음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소리라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샘플 라이브러리들보다 확연히 후반 작업이 안된 소스이기 때문에 음압이나 이제 볼륨이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좀 키우다 보면 밑에 있는 노이즈 플로우 때문에 노이즈가 좀 올라오는데 사실 그거 올라와 있는 노이즈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좋게 들리는 부분이라서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트랙들 뭐 에이블톤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뭐 이렇게 운영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후반 작업에 있어서는 저랑 같이 작업하는 래퍼가 랩을 해서 여기다가 넣고 그 다음에 같이 작업하는 여자 싱어 분이 또 선율을 넣어주셔서 어떤 부분은 또 선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컬 트랙이 있고요. 그 위에 그룹핑 되어 있는 드럼 트랙, 그 밖에 뭐 신스 트랙 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이거를 시간이 여유 있으면 제가 이 프리프로덕션 단계에 뭐 미디 단계 혹은 그런 것들의 디테일들을 다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또 제가 라이브 퍼포먼스를 해야 되고 곡을 플레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프로젝트로 보여드리는 걸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완결된 트랙들을 또 오디오 후반부 작업으로 디자인을 한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스네어 트랙인데 스네어 트랙만 제가 따로 그이전 단계의 프로젝트 파일에서 저장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가져다 놓았습니다. 요거는 어떤 것들을 이용해서 디자인이 되어 있는지 일단은 소리를 잠깐 들려드리면 이런 소리가 나는데 약간 피치가 있는 그런 어떤 식으로 들으면 약간 목탁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겠는데 이런 피치가 있는 퍼커션들이 다른 음가가 있는 트랙들이랑 앙상블을 만들면 저는 또 그것이 되게 멋지게 들리는 것 같아서 일단은 유니버셜 오디오에서 나온 이 많이들 사용하시는 UAD 플러그인 중에 1176 리비전 A로 좀 펀치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나요? 드럼 버스로 드라이브를 좀 걸어서 이것도 조금 더 존재감을 올리는 쪽이죠. 그 다음에 여기 콜퍼스라는 피지컬 모델링 레조네이터인데 이것으로 뭔가 좀 기존의 소스에서는 느낄 수 없는 텍스처를 좀 추가해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모든 이펙터들을 다 바이패스한 다음에 원래 소리를 들어보시면 이런 소리고요. 넣어볼게요. 조금 다른 소리가 나죠?
여기서도 특징적인 부분은 새로 에이블톤에 들어온 하이브리드 리버브의 EQ의 어떤 부분을 보시죠? 이 Q 값이 좁혀진 채로 굉장히 많은 게인이 올라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또 다른 음가를 갖고 있는 트랙하고 앙상블을 멋지게 이루어주는 그런 음을 제가 캐치해서 그 부분만 올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스네어 트랙이 완성돼 있고,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프로젝트 앞 프로젝트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지금 다 합쳐진 드럼 트랙을 듣게 되시면 또 이것만큼은 또 자세히 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스네어 디자인 한 거를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보여드렸고, 그 위에 유로렉 모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만한 부분이 여기에 지금 네 잠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CB툴에서 저는 CB 트리거스라는 거를 사용을 했는데 여기 지금 열린 거 보이시죠? 여기 보면 왼쪽에 보면 노트가 크로매틱 스케일로 C1, C#1, D1 이렇게 쭉돼 있고요. 그 다음에 타입이 뭐 게이트, 트리거, 핑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트리거를 선택해서 오른편에 있는 이 유로렉용 드럼 모듈로 이 트리거 신호, 즉이 뭔가 방아쇠 같은 느낌의 미디 신호 안에 있는 트리거 시그널을 일로 보내주게 되는데 아폴로 X4의 여분의 아웃풋을 이용해서 이 유로렉 모듈로 트리거 신호를 보냈습니다. 근데 아폴로 같은 경우는 DC 커플 아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로렉 모듈로 보낼 수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중에 하나이죠. 그것을 저는 또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낸 트리거 시그널로 이 드럼 모듈을 통제해서 그냥 이 다음 단계부터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런 어떠한 드럼 머신과 똑같은 드럼 패턴이 이렇게 미디로 시퀀싱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만든 트랙의 특징적인 부분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이제는 이것이 에이블톤으로 다 통합이 돼서 패턴들을 다 취합을 해서 어떻게 스토리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조금 특이한 소스일 수 있는 국악 관현악 협주곡 수제천을 어떻게, 어차피 이것은 서양 음악인데 그 안에 어떻게 이 앙상블을 만들었는지 그 부분에 주목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재밌게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 정리를 하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을 완결된 스토리의 곡을 틀어놓고 여기에 보이시는 에이블턴 푸시로 또 약간의 퍼포먼스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가만히 퍼지게 날 이상한 현실에 다져와 난 참 좋아하는 자리들은 언제나 주워담기만 해 풍악이 울려 퍼지니 이곳을 킹덤이라 해 내가 질병이라면 아름다움만 이곳에 가득하게 슬퍼하는 너 하나도 없어 다른 점 내 이름 따라 영원히 살아남아 해서 변해 그림 없이 난 이 밤 베꿔서 머쏘의 일일 언젠간 사라질래
네.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에이브턴 Certified Tenor 이병렬이었습니다. 최근에 작업한 에이브턴 11으로 작업한 곡의 소개와 에이브턴 11 10과 연관된 기능에 대한 리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블턴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에는요 빈틈없는 힙합 사운드와 유기적인 트랙 구성으로 리스너들의 이목을 사로잡는 비트메이커 그리고 싱어송라이터인 라이언 클레드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fight me.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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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 정말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너무 멋진데요. 네. 그래서 와 핑거드러밍 언제부터 이렇게 핑거드러밍을 시작하게 됐어요? 아 제가 2016년도부터. 2016년부터. 네. 와 그래서 엄청나게 연습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네. 어쩌다 보니까. 네. 계기가 혹시 있으세요? 아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고등학교 때 프로듀싱을 시작할 때 네. 배틀 DJ들한테 많이 아~ 빠졌었는데 네. 그때 영감을 많이 받고 좀 프로듀싱 하는 쪽으로 조금 더 발전을 시켜가지고 MPC 네. 퍼포밍을 네. 하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혹시 그 아까 좀 들어보니까 약간 푸덕이나 이런 음악에서 들리는 어떤 공격적인 리듬 이런 것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아, 네. 그런 것도 혹시 좋아하세요? 어, 네. 특히 네. 그 뭐 공연할 때 같은 경우에는 네. 변화가 이제 좀 다이나믹하게 네네. 가는 쪽을 좀 더 선호하는 거는 이제 인터랙션이 확실히 관중들이랑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네. 좀 공격적인 샘플 차핑이나 이런 것들. 네, 또 약간 배틀. 네. 배틀 비트 느낌의 네, 영향. 아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보면은 파이팅 차오르는 네.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있지만 물론 뭐 네. 제가 평소에 좀 좋아하는 그냥 GP하고 네. 칠한 것도 섞어서 아, 하는 편이에요. 네네. 그 뭔가 그런 요소들이 다 섞여서 라이언 클레드만의 개성이 좀 되게 많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런 혹시 샘플들은 주로 어디서 채집을 하시고 디깅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요즘에 예전에도 요즘에는 조금 섞어서 쓰는데 이제 예전에는 그냥 LP에서 많이 따고 그렇게 그냥 MPC에서 다이렉트로 하는 네네. 것도 있었는데 요즘에 그냥 좀 아날로그 신디사이저들로 그냥 사운드를 만들어가지고 아~ 하는 편이 좀 더 비중이 커지긴 했어요. 아~ 굉장히 재미있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근데 둘 다 어쨌든 반반 섞어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용하고 계신 MPC 모델 MPC 4000 아니요 2500 2500? 네, 아 네. 헷갈렸다. 약간 오래된 네, 너무 네. 오래되면 또 쓰기 힘들고 그렇죠. 그 네. USB 파워는 적어도 제 컴퓨터랑은 돼야 아, 컴퓨터랑 연결은 돼야 네. 그래도 네. 저것도 로딩도 좀 느린데 그래도 2500은 좀 빠른 아. 그러면서 네. 바이브는 있는 그런. 전에 그 다른 공연에서 뵀었을 때 저 좀 개조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아 개조 네. 아 이게 하드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건 살 때부터 네. 약간 개조가 돼 있는 아~ 상태여서 80GB 하드를 이제 네. 한 거를 이제 구입을 했는데 그 후로 뭐 제가 뭐 그 자동차 라카 같은 걸로 뭐 커스텀하고 그렇게. 네. 하고 그랬어요. 아 저 저기 꼽히는 건 뭐예요? 저거. 아 저거는 그 볼륨 노브가 네. 그 제가 칠하니까 이제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아. 제가 확실하게 좀 알고 싶어가지고 아무거나 아, 갖다 완전히 방향을 막 볼 수 있는 걸로 네, 그렇구나. 네. 네. 그러면은 영감이나 아이디어는 주로 어디서 가장 많이 얻으세요? 영감 아이디어는 되게 다양한 데서 얻는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최근을 살펴본다면? 아 요즘에는 좀 약간 서킷 밴딩 하시는 분들 유튜버 분들 네. 중에 이제 제가 진짜 좋아하는 네. 그 Look Mom No Computer랑 아 Look Mom No Computer 네. 저도 좋아해요. 사이먼 더 맥파이도 네. 좋고 그런 분들 이제 영감 받으면서 아 저 해보고 싶다 이런 퍼비 오르간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솔직히 약간 그런 거 좋아해요. 아 그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네. 요즘 좀 더 약간 아날로그 신디사이저 이런 쪽으로 그쪽으로 좀 많이 가려고 하고 아, 있어요. 그렇군요. 혹시 뭐 가상악기 같은 거는 어떤 거 쓰시는 거 있으세요? 가상악기는 약간 그 복각된 걸 좋아해가지고 B1 오르간 뭐 복각한 거 네. 아트리아에서 나온 아, 거 V 컬렉션이요? 네네 그런 것들도 네. 쓰고 네. 약간 좀 그냥 완전히 아 이거는 완전 계속 써야겠다 하는 그런 가상악기는 없는 편이고 아. 좀 이펙터로 많이 만지는 편인 것 아, 같아요. 그럼 이펙트는 어떤 것들? 이펙트들은 제가 좋아하는 세츄레이터 중에 이제 잼도파민이라는 이펙터가 있는데 네. 그거 되게 좋아하고요. 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어디 거예요? 어디 거였지? 젠더 잼 도파민이에요. 아, 잼 그 도파민. 호석할 때 잼 네. 그리고 도파민인데 그게 컴프레서를 컴프레싱을 먹이면서 이제 네. 웻하고 웻이 이제 좀 브라이트니스 같은 네. 걸 조정하는 네네. 거고 이제 그 나머지가 그 원래 오리지널 사운드 네. 이렇게 해서 블렌딩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웻
사운드가 네. 밝아질수록 뭔가 안 지저분하게 세츄레이팅이 돼서 그거를 되게 좋아하고요. 그래서 일부러 막 드럼 같은 데에다가 네. 먹이고 막 그러기도 아, 해요. 약간 이제 네. MSG 같은 느낌으로. 네네. 뭐. 그러면은 그거 혹시 써보셨어요? 구테르츠라는 회사에서 벌프 네. 컴프레서라는 게 나왔는데 아, 못 안 네. 써본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네. 그 SP303을 모델링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왠지 로파이한 네. 어떤 그런 네, 그렇죠. 바이브로 네, SP1200 네. 느낌도 좀 나고 아. 그런 것도 좀 한번 봐야겠네요. 네. 아, 오버라우드라는 데서 나왔다고 하네요. 그 잼 도파민이. 아, 그래요? 네. 아, 맞아요. 그거 좋아하고요. 네. 그거 뭐지? 레트로 컬러도 진짜 좋던데. 그 어디 RC 예, 네, 맞아요. 그거. 네, 맞아요. 그것도 좋고. 네. 아, 제가 좀 되게 좋아하는 게 되게 많은데도 막상 얘기하려니까 잊어버려 가지고. 그 마치 마우스로 눌러서 위치는 기억이 나는데 아,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아, 네. 느낌인 그런 것들 있죠. 너무 당연해가지고. 네. 요즘에는 그 가상학교 롤랜드 클라우드 혹시 써보셨어요? 아, 요즘에 아니요. 빈티지한 거 좋아하시면은 그쪽도 좀 나쁘지 않지 않을까. 네.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혹시 그 공연이 아니고 실제 프로덕션에서는 네. MPC 사용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자연스럽게 옮겨보시나요? 그 보통 그 스케치는 MPC로 진짜 잘 따지기는 해요. 네. 그 스케치로 뭔가 이렇게 했는데 아 이거 좀 디벨롭 해야지 하면은 조금 더 세부적인 이제 사운드 만지는 작업은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으니까 시퀀서로 네. 넘어가서 네. 갔다가 그 또 그걸 약간 여러 번 인풋 스루를 시켜가지고 네. 돌리는 느낌으로 하는데 이제 믹서를 센터에 두고 그 아날로그 장비를 뭐 이렇게 디지털 해가지고 네. 배치해서 네. 그 센트럴 타워에서 다 레코딩하는 방식으로 아~ 해서 그거를 조합하는 느낌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뭔가 이제 이런 핑거 드러밍이나 MPC 같은 워크플로우로 작업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조언해줄 만한 팁, 연습 방법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제 스타일은 이제 그 샘플링을 할 때 좀 이제 통 샘플을 하면은 리듬이 이제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기타 리프라든지 네. 그런 것들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은 드럼이 이제 그 리프가 이렇게 따다다 하면 그거를 따라가게 된다 아, 그렇죠. 말이에요. 샘플이 그, 좀 강제하는 에, 그래서 네. 그 BPM이 있는 것들은 최대한 찹을 엄청 해가지고 또는 이제 좀 그냥 롱샷 스타일의 그 리드 스타일로 좀 변형을 해가지고 연습을 하면 좀 더 스무스하게 어떤 식으로 내가 그루브를 타고 리듬을 느끼는구나를 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BPM이라든지 그런 걸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아 나는 저기 좀 아 이런 이런 느낌이 좋아하는 아. 게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네. 막 이렇게 네. 하는 게 좋다. 역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네. 본인을 알아라. 네, 네. 약간. 그리고 또 재밌는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네. 그 손가락 안 아프게 치는 방법이 있냐고. 아, 손가락 안 아프게. 없지 않을까요? 연습 열심히. 아, 강해져라. 아, 예. 네. 아, 강해지면 될 것이다. 방법이 하나 있어요. 하나 네. 있어요. 근데 이게 손가락은 안 아픈데 손톱은 아플 수 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치면 돼요. 아, 밀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따따 아. 이렇게 치면은 힘은 그래도 이제 옆에 이렇게 가는 건 쉽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어려운데. 아, 이렇게 하는 거 어렵지만 이거는 네, 아. 그렇게 하면 좀 팔이 덜 아프고 손목도 부담이 덜 와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좀 노구공 튀기는 느낌으로 이렇게 좀 탕탕탕 이렇게 네, 약간 이렇게 들어가시더라고요. 네, 네. 에어타임이 중요해요. 네. 그게 아. 그렇구나. 네. 근데 그러면 손톱도 못 기르겠어요. 절대 못 기르죠. 저 네. 손톱 기른 지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옛날엔 기르고 그랬는데. 네. 역시 연주자라면 그렇죠. 손톱 짧고 봐야. 멋있죠, 그게. 네. 그렇죠. 아, 저는 사실 MPC 보고서 저는 오히려 패드를 바꾸셨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아, 그 은근 많이 바꾸더라고요, 패드를. 네, 맞아요. 그 네. 근데 저는 딱딱한 스타일이 좋아서 왜냐면은 네. 이제 그거를 일부러 좀 단단한 걸로 해놨거든요. 아.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센시티브하게 하면 두 번씩 눌리는 경우도 있고. 아 너무 강하면.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때리고 싶어가지고 진짜 빛 하고 네. 싶어가지고 네. 그러면은 네. 세게
힘을 실어서 이렇게 마음껏 쳐도 되는데 뭔가 부러질 것 같으면 이렇게 사람 자동 이렇게 되게 아 맞아 맞아 네. 너무 미세하면은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네. 네. 저, 네 그럼 오늘 또 이렇게 핑거드럼인 게 인류분을 모시고 친도기 쓴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제가 많은 분들이 또 채팅창에서 콕재즈님을 찾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약간 체인지 오버 시간을 가지고 다음에 이제 콕재즈님과 함께 트랙 디컨스트럭션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데이 오브 에이블톤 마지막 코너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제 옆에는 지금 힙합 프로듀서 콕재즈님이 나와 계시고요. 네, 앞으로 약 1시간 가량 트랙 디컨스트럭션 직접 세션을 함께 찍고 듣고 맛보고 즐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기다리셨나요? 아, 많이 기다리셨죠? 많이 기다렸죠. 네, 많이 지금 3시간 3시간 정도 기다렸죠. 네. 네. 좋습니다. 네. 화장실도 가고 네. 피자도 먹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하신 곡은 무엇인지. 아, 네. 제가 그 전에 저에 대한 네. 간략한 소개 먼저 한 번만 해도 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프로듀서 콕재즈이고요. 네. 제 앨범도 내고 싱어송라이터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곡은 제가 작년에 냈던 앨범 싱글 앨범 네. Surfers in Hawaii라는 곡인데 네. 그 곡이 이제 그 뭐야 프로젝트를 네 가져왔습니다. 네. 네. 오 들어보셨나요? 안타깝게도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네. 네. 오늘 그럼 들어보실 거죠? 네, 오늘 한번 들어보는 것뿐만 아니라 네.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끝까지 보도록 하죠. 네. 플레이를 한번 해볼까요? 네, 플레이를 한번 해보고 알겠습니다. 네. 아, 네.
곡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처음 들으셨는데 어떠신가요? 아, 바다 가고 싶네요. 네, 바다 없이 가고 싶어지는 그런 음악이었는데 네. 그 우리 일단 샅샅이 보기 전에 한번 네. 곡재재 머릿속을 한번 봅시다. 알겠습니다. 네, 곡을 만들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시나요? 이 곡 만들게 된 계기가 네. 처음에 그 제가 가끔 작업을 할 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라이브 하면서 이제 작업을 할 때가 있어요. 아, 나 그 제 내재되어 있는 그 관종력 때문에 혼자 조용히 작업하면 되는데 그거를 네. 네. 가끔 이제 비춰야겠더라고요. 아, 나 멋있는 사람이다.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때 룸 만들고 나서 나중에 후반 작업으로 이제 원래 서퍼스 인 하와이라는 뭐 그 주제도 아니었고 네.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악기들 통해서 진짜 잼하듯이 이렇게 그 쌓고 클립을 쌓다가 이제 나중에 정리를 해서 네 완성하게 된 곡이고 아. 그 주제는 뭐 당연히 나중에 공 느낌이 약간 바다 느낌이라서 네. 갖다가 붙였는데 네 좋은 곡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나요? 네, 좋은데요. 알겠습니다. 네, 나가나하고. 네. 근데 그 브라스도 혹시 직접 녹음하신 건가요? 아, 네네네. 여기 오. 브라스도 직접 녹음했는데, 네네. 제가 그 악기를 네. 잘 다루지는 못해도 네. 이것저것 많이 갖고 있어요. 악기 아. 욕심이 되게 많아서. 네네. 이게 처음에는 이게 그 당연히 이제 곡을 쓰다 보니까 건반으로 시작을 했다가 기타를 치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그 그런 이제 어쿠스틱 사운드. 그리고 뭐 일렉트릭 사운드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네. 세션 쓰자니 그 당시에는 이제 또 돈도 없고 하니까 아. 차라리 세션 뭐 한 다섯 번 쓸 돈으로 기타를 하나 사보자 아. 그리고 사서 이제 띵가띵가 하다 보니까 그게 재밌더라고요. 제가 그 네. 직접 뭔가 녹음을 네네. 해서 사운드를 만들어서 쓴다는 게 네네. 그래서 뭐 악기들도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 있고 지금 이 곡에서도 보면요 그 퍼커션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들어보시면은 이런 것들 이게 그 뭐냐면은 그 라이브 하다가 만들었던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맥주캔 따는 소리인데 어? 아~ 그런 거 이렇게 넣고 그러니까 그런 녹음해서 직접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 질감적으로도 네. 뭔가 좀 귀에 가까이 착 네. 달라붙는 느낌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제가 음악을 시작할 때 뭐 네. 좋아했던 아티스트들이 이제 보통 샘플링을 위주로 하는데 샘플링 위에 자기가 녹음한 소리들을 직접 뭐 매들림이나 이런 사람들도 네. 그렇고 레이어해서 쓰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거에서 좀 아무래도 그 영감을 많이 받아서 아 네. 그럼 레이어가 되게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레이어가 보시면은 네. 또 이런 것들도 보시면 이게 뭐냐면요 그 종이컵 같은 데다가 네. 그 키랑 네. 동전 같은 거 놓고 아~ 만드는 거거든요. 네. 거의 폴리 아티스트 그렇죠. 약간 그런 유튜브도 제가 그런 거 되게 많이 구독하고 보는데 네. 그런 거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아서 네. 네. 그런 것도 좀 많이 네 썼습니다. 이 곡에서도 그 퍼커션에서 특히 많이 썼고요. 아, 네. 네. 아 퍼커션에도 그러면 또 좀 더 흥미로운 소리도 있나요? 아까 그 맥주캔 따는 것만큼?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사실 네. 맥주캔 따는 거나 그런 것들이 좀 제일 흥미로운 것 같고 아 그리고 네. 아까 그 벨 소리 있잖아요. 네네. 그 코인 소리 같은 거 이게 네. 보시면은 네 원래 이런 식으로 그냥 원테이크로 해놨던 거를 샘플링을 해서 아까처럼 아 특정한 룹이 네네네네. 되도록 룹이 되도록 네 8비트로 돌린 건데 뭐 이런 샘플링 같은 거나 아, 네, 그런 게 되게 재밌는 곡이 아닐까. 이런 샘플링 하실 때는 네. 뭐 샘플러에 넣고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그 DAW 창 안에서 그냥 이렇게 복사해서 아, 저는 그러니까 샘플러를 되게 사랑합니다. 왜냐면은 네. 그 언벨롭을 만질 수 있다거나 그쵸? 이런 것들이 좀 네. 아, 좋잖아요. 그냥 네. 그 웨이브 쓰는 것보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드럼을 쓸 때도 그렇고 웬만하면 그 샘플러나 아니면 뭐 드럼 렉을 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진짜 에이블톤이 9 이후로 계속 업데이트한 부분 중 하나가 또 샘플러 기능들이어서 네네. 샘플러가 정말 많이 좋아지기도 했었고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그러면 한번 말 나온 김에 네. 드럼 킷도 한번 볼까요? 아, 드럼 킷이요? 네. 그럼 드럼 지금 뭐 그룹을 한번 솔로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들리네 이제. 그, 네. 아 이렇게 들어갔구나. 그러니까 이게 네. 그 지금 막 뒤에 깔려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안 깔면 좀 질감적으로 네. 뭔가 약간 좀 부족한 네. 제가 원하는 그 약간 따뜻하면서 귀에 착 달라붙고 뭔가 그쵸. 바다 그러니까 이 바다에 대한 곡인데 네. 그 햇살 딱 비치는 그 석양이 지는 바다의 그 어떤 근데 심지어 아까 들을 때는 그냥 음악 이렇게 들었었는데 그 네. 중에 저 소리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근데 네네. 저는 저게 절대로 맥주 캔 따는 소리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좀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네. 해놓고 안 쓰려고 그랬는데 네. 곡 제목이 서퍼스 인 하와이가 되고 그 바다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바다에서 약간 그 맥주 마시는 네. 그런 거 느낌 좀 내려고 감성적으로 아. 넣은 것도 좀 있다는 거. 네. 저의 그 숨겨진 어떤 포인트. 네. 원래 또 음악가들은 그렇게 하나씩 뭔가 그쵸. 집어넣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디테일을 좀 만들어 나가는 걸 저도 네.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렇죠. 네. 그 킥이랑 스네어 샘플도 참 좋은 것 같은데 킥은 킥이랑 스네어는 어떤 프로세싱을 좀 하셨나요? 킥이랑 스네어는 네. 그 좀 뭐야 909랑 네. 다른 그 샘플 사운드를 스플라이스에서 가져와서 레이어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작업할 때 맨 처음에 그 드럼 그 킥과 스네어부터 짰는데 네. 뭐 그날 기분이 좀 펑키해서 날씨도 되게 좋았고 네. 그다음에 뭐 남맥주도 좀 마시고 있었겠다. 그래서 좀 통통 튀는 펑키한 그 드럼을 찍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펑키하면 또 그런 사운드가 생각이 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샘플들을 또 질감 있는 샘플들과 아, 레이어를 해서 네. 네. 이렇게 조합을 해서 쓴 거고 네. 네. 그 외에 또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붙은 이게 채널 EQ 쓰신 건가요? 아 네네네네 이게 보시면은 네. 제가 사실 그 푸시도 그렇고 에이블톤도 되게 사랑하는 게 특히 이제 푸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원래 컨트롤러가 있으면은 되게 잘 쓰고 의존도가 높은 편인데 네네. 그 푸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직관적이잖아요. 네 일단 그 여기 화면에 딱 이렇게 그쵸? 나오는 것도 이거 되게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네. 화면에 그 EQ가 그대로 나오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요거 에디팅 아 스펙트럼도 나오는군요. 네 스펙트럼이 다 나오고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 네 바로 아. 이제 크리스피해지기도 하고 네. 네. 로우도 이렇게 올리면은 두껍게도 변하고 그래서 그 컨트롤러에서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당연하게 그 직관적인 거 네, 아니면 그렇죠. 그 컨트롤러를 다들 이제 작업실에 하나씩 갖고 계실 텐데 그쵸. 계륵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 맞아요. 먼지 쌓이고 그냥 그 먼지 네. 쌓이고 네. 인스타그램 감성으로 작업실 감성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네. 그 푸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펙트럼도 나와 있고 이런 게 직관적이라서 그냥 바로 쓸 수 있는 거. 사실 네. 그게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그 모니터로 가면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곡을 만들 때 초점이 되게 분산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다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네. 뭔가 너무 이제 산수적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쨌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감성적인 측면도 되게 중요한데 맞아요. 뭐 그런 거 집중하기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 푸시 또 이 로터리 인코더의 손맛이 또 아, 그렇죠. 끝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맛도 되게 네.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네. 이 패드는 좀 쓰세요? 패드 쓰죠. 아, 역시. 네. 네. 패드 손맛 좋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패드들도 되게 활용을 많이 하고 네, 네.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건반을 위주로 네. 뭐 코드를 짜거나 하긴 하지만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스텝 시퀀서를 쓸 때나 요럴 때는 항상 괜히 또 두드려 보기도 하고 네 맞아요. 네. 그냥 오디셔닝 해볼 때도 참 좋죠. 이 소리 맞나? 막 이러면서 찾게 돼요. 네. 네. 그 감성적인 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쵸, 음악을 할 때. 감성 중요하죠. 네. 아, 네. 그 혹시 그러면 이번에 11 네. 나오면서 써봤던 이펙터 중에 괜찮은 거 뭐 있다? 하이브리드 그 리버브가 네. 전 되게 좋았거든요. 네. 하이브리드 리버브가 되게 좋았는데 네.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기타 솔로가 뒤에 있어요. 한번 솔로로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좀 뮤트를 해놓고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아주 그 멋진 기타 섹션이 있는데 여기 하이브리드 리버브를 좀 먹여보면은 네 되게 입체감 있게 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리버브 이거 써보고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이번에 저도 써보고 네.
그 되게 질감적으로 뭐라 해야 될까요? 약간 그래픽에서 2D가 있고 3D가 있듯이 네, 맞아요, 약간 맞아요. 좀 4D 같은 느낌? 네 맞아요. 향기마저 느껴지는 약간 그런 느낌? 그렇죠. 네. 그 네. 리버브가 딱 걸리면은 뭔가 되게 바람 부는 느낌 나잖아요. 네. 진짜 실제로 바람이 부는 네.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네. 이 요번에 컨볼루션 리버브 기능이 들어가면서 여러, 네. 여러 군데 이제 임펄스 리스폰스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것들을 많이 집어넣는데 여기 재밌는 게 이게 에이블톤에 있는 스튜디오에 있는 네. 리버브래요. 아, 그 실제 스튜디오에 네, 그 있는 공간을 따오는 거거든요. 샘플링한. 네. 네. 그래서 실제로 네. 직접 여기다가 그 원하는 임펄스 리스폰스를 집어넣으면 그거에 맞춰서 또 작동도 합니다. 참 신기하군요. 네, 그래서 근데 원래 있었었는데 네. 저게 맥스포라이브였어서 가지고 버그가 좀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번에 완전히 정식 그 플러그인으로 나와서 에이블톤으로 이제 네, 아예 들어와서 정말 좋았습니다. 네. 저 그 아무튼 이 하이브리드 리버브는 앞으로도 네. 되게 잘 사용할 것 같고 사운드적으로 이제 색채 캐릭터를 가진 데 되게 많은 도움이 네네.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러면은 녹음을 많이 하시니까 네. 확실히 11 밖에서 좋았던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레인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 무조건이죠. 네. 어떻게 보면은 네. 그 미스테리였거든요. 저는 이제 네. 라이브를 7, 8 때부터 썼었으니까 네. 그 왜 다른 프로그램에 있던 기능들이 왜 이건 없지 했던 것 중 가장 큰 게 테이크 폴더가 없다는 거였었는데 이번에 생기게 돼서 저도 네. 원래 그 에이블톤 라이브를 네. 사용해서 이제 작업을 할 때는 네. 그게 좀 짜증 났었어요. 그쵸? 이게 녹음을 네. 수백 번 하고 지우고 트랙도 여러 개 만들어야 되고 네, 너무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억지 레인을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네. 이게 드디어 들어와서 네.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왜 이제야 들어왔을까? 이건 좀 칭찬 받는 동시에 혼나야 됩니다. 네 맞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네. 레인 기능도 보시면은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한번 네. 틀어볼까요? 제가 이제 해볼까요? 한번 해보시면은 제가 녹음 네. 받아드리겠습니다. 아 네. 자, 네. 자, 오, 풀렸다, 풀렸다. 네, 네. 아무렇게나 해보시면은 뭐 이렇게 받고 이제 아, 뒤에다가 미디도 레인이 생기는군요. 그렇죠, 미디도 레인이 오, 생기죠. 미디도 레인이 생기는지 네.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오디오 레인만 있는 게 아니라 미디도 네. 이런 식으로 바로 레인이 아. 되는 약간 이런 그 이게 진짜 얼마나 필수적입니까? 아, 이거 한번 그렇죠. 더 해보시겠어요? 레인을 받아볼까요? 해볼까요? 푸시 연습 좀만 더 해야겠네요. 좀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레인을 쌓은 다음에 제가 그 꺼놨는데 네네. 펜툴로 해서 여기 위에 보시면은 그 구성이 다 변하는 약간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네. 아무튼 뭐 이게 왜 지금 들어왔나 의미 있는 게 하지만 이게 들어와서 훨씬 더 이제 좀 완성형이 되지 않았나 이 톤 네. 라이브가. 그렇죠. 네. 네. 진짜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맞아. 그리고 막 그러면 미디도 막 여기 이 부분은 저기 거 여기 네. 거 이렇게 합성하는 것도 되겠네요. 그렇죠. 아~ 그런 것도 되고. 그래서 네. 저도 그 음악 작업을 할 때 네. 짜여져서 내가 머릿속에서 이제 그 표현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네. 분명히 현대 요즘 음악에는 그거만큼 네. 우연의 이제 산물. 그렇죠. 네. 뭐 네. 건반 이렇게 뚝딱뚝딱 하다가 네. 잘못 눌렀는데 좋았다. 그렇죠. 그렇죠. 이러면서 나오는 것들도 네. 되게 많잖아요. 엄청 많죠. 그리고 뭐 조합을 뭐 첫 번째 테이크, 두 번째 테이크, 세 번째 테이크를 해놓고 네. 뭐 이제 그 부분 부분 좋았던 거를 조합해 보면 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이제 룹이 나오기도 하고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어쨌든 머릿속에 뭐 한계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샘플링 방식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무작위적으로 네. 해놓고 주워오는 예.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맞아요. 그런 가능성을 좀 특히나 라이브가 많이 던져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은 혹시 막 세션뷰도 네. 좀 쓰시나요? 아 많이 쓰죠. 아 이거 제가 네. 다른 프로젝트를 하나 열어서 네네.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그 에이블톤 라이브 이거 11을 하면서 네네. 좀 네
하면서 그 가이드처럼 만들어 본 게 루비 하나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좀 일단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네. 메인 루프부터. 이런 가이드가 있는데 좋은데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제 칭찬 네 좀 약하고 좋아해서요. 네. 아무튼 네. 이런 루비 있는데 네. 요거 쓸 때도 그러니까 저는 곡을 만들 때 항상 네.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릿속이 다 짜여져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네네. 그 우연의 산물이나 아니면 내가 이제 어떤 재료들이 있을 때 그거를 새롭게 조합하는 그런 방식들이 네네. 요즘 사실 뭐 새로 나오는 음악들 아니면 그런 흔히 뭐 얼터너티브라고 보통 부르는 장르들 있잖아요. 네네. 그거에 좀 작법의 핵심이 아닐까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저도 그걸 되게 많이 네. 추구를 하는데 네. 원래는 저도 이제 처음 어릴 때 음악을 시작했었을 땐 처음부터 뭔가 만들어 나가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죠. 시간적인 그쵸. 구성 위에 그런 식으로 이제 쭉 만들어 나가는 걸 했었는데 지금은 일단 재료들을 만들어 놓고 배합을 하면서 쌓아가고 빼고 맞아요. 그다음에 다시 구성하고 네. 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작업하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그래서 오히려 세션 뷰를 쓰면서 네. 그 음악을 만드는 거를 정말 네. 뭔가 공정을 나눠서 네네. 한다라는 감각을 네. 주도록 하는 가장 큰 그 요인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항상 시간 위에다 올려야 되니까 네네. 솔직히 딱 키면은 네. 언제 채우냐? 그렇죠. 이거 언제 이렇게 바꾸고 그리고 뭐 넣어야 될지도 되게 헷갈리고 네, 그리고 네. 마음에는 안 드는데 지금 모양이 왠지 설득당하는 것 같고 뭔가 그런 것도 있었는데 세션뷰에서는 그런 부담이 확 줄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이런 방식으로 이제 네. 그 뭐야 클립들을 쌓아가면서 네. 네. 그 진행을 시키다 보니까 네. 원래 가졌던 그 음악적인 한계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이 방식을 쓰면서 정말 많이 좀 허물어졌고 네. 항상 저도 이거를 좀 뭐야 뭐 선생님으로서 뭐 수업을 할 때도 그렇고 강조를 좀 많이 하거든요 이런 방식에 네. 대해서 네. 그거의 좀 최고봉이 뭐 에이블턴 라이브가 아닐까 사실 뭐 그 방식의 시초격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조상님 네네 네. 그렇죠 요즘 로직에도 저런 기능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좀 그 아쉽긴 합니다 역시 원조는 원조가 최고다 그렇죠 원조 네. 네. 그렇잖아요. 원조 그 네. 국밥집 같은 것도 원조 할매 집이 맛있는 것처럼. 그렇죠. 네. 원조 할매. 네. 네. 원조 할매 잘 우러난 그런. 그 혹시 이거는 그 11에 새로 생긴 기능 아닌데 네. 그거 아세요? 그냥 지금 미디 연결된 채로 네. 아무거나 연주하면 얘가 기억하고 있다가 바로 클립으로. 그거 알죠. 네. 네. 그거가 정말 정말 맞아요. 많이 쓰고 있어서 그래서 진짜 정말 편한 것 같아요. 그게 네. 기능 이름이 정확하게 뭐라고 부르죠? 캡처 미디. 캡처 미디. 네네네네. 그러면은 이 곡 디벨롭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거 이제 지금 같이 뭔가 네. 클립을 특정한 시간에 녹음하고 이런 거를 녹음을 네. 다시 받으셔서 어레인지먼트 뷰로 옮기세요? 아니면은 뭐 이제 그냥 클립을 다시 재배치를 한다든지 클립을 다시 재배치를 하면서 어레인지먼트 뷰로 이제 옮기기도 하고 네. 그냥 아예 그 반대로도 좀 많이 하고요. 네. 맞아요. 여기 반대로도 쉽잖아요. 어레인지에서 그렇죠. 여기로 옮기는 것도 네. 네. 그런 식으로도 많이 하고 왜냐면은 제가 그 기본적으로 네. 녹음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뭐 건반이나 베이스나 네. 근데 그런 녹음을 할 때 너무 이제 그 마디에 딱 맞춰갖고 녹음이 끝나는 것보다는 앞뒤로 약간 좀 여유가 있으면은 좀 더 자연스럽게 그 사운드가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옮겼다가 다시 끌어오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드럼 렉이나 이런 것도 네. 있나요 지금 여기? 네. 네. 이 드럼도 드럼 렉으로 만든 건데 네. 자, 또 여기에서 사랑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네. 보시면은 이게 지금 드럼 렉 그 지금 들어가 있는 클립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네, 네. 드럼 렉 클립들인데 잠시만요. 이게 연결이 조금 안 되네요. 약간 느리네. 네. 잠시만요.
아무튼 그 드럼렉에서 제가 사랑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네. 스텝 시퀀서인데 아 스텝 시퀀서는 드럼렉에서 안 됐나요? 아 다른 데서 되긴 네. 그 멜로디 스텝이나 이런 것도 되긴 하는데 아. 네 기본적으로 레이턴시가 좀 있네요. 오늘 컴퓨터가 좀 힘든가 네. 봐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네. 이거를 클립을 꺼놨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네, 오늘 좀 멎었네요. 아무튼 이런 그 스텝 시퀀서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네. 좀 제가 원래 머리에 갖고 있는 리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제 머리 안에서만 펼친다면은 되게 좀 한정적으로 나오고 뭐 곡마다 좀 비슷한 것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런 걸 좀 네. 바꾸고 깨고 싶을 네. 때 스텝 시퀀서를 이용해서 내가 생각한 리듬이 뭐 정박으로 이제 가는 거다. 그 네 번 정박으로 가는 리듬이 있다. 네. 그러면은 한 번 뭐 업박으로 당겨 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업박이었던 걸 정박으로 당겨 보기도 하고, 8비트였던 걸 뭐 16비트로 바꾸기도 하고, 트리플로 네. 바꿔 보기도 하고, 그렇게 좀 만지면서 좀 그리고 패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이 좋으니까 아, 느낌 좋죠. 네. 네. 이 스텝 입력할 때도 네. 기분이 이제 나오네요. 네. 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요거 네. 요거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제가 네. 원래 이런 리듬을 잘 안 쓰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막 업박 많고 좀 쪼개지는 리듬을 다 잘 안 네. 쓰는 편인데 네. 이 하이의 사운드에서 요런 것도 이제 쓰게 되고 요런 게 좀 푸시와 에블턴의 묘미가 아닐까. 그리고 그걸 떠나서도 음악을 만들 때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좀 더 재밌거든요. 네. 그죠. 재미가 중요하죠. 그렇죠. 재밌어야 재밌는 것도 또 나오고. 네. 네. 손맛도 중요하고. 그렇죠. 감성. 그렇죠. 네. 감성 없으면 안 되죠. 네. 네. 특히나 그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런치 패드를 썼었어서 근데 이제 정말 초창기 제품이어가지고 네. 색상 지원도 없고 패드도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확실히 아예 그 벽돌 하나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정말 안타까웠던 시절을 지나서 이제 그렇죠. 네. 그 거기다가 이게 계속 펌웨어가 업데이트가 돼서 또 네네. 좋아진 것더라고요. 네.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 제가 미디 네. 컨트롤러를 처음 써본 게 10년 전에 그 머신을 통해서 처음 접해봤는데 아, 물론 이제 그때도 어느 정도 다 그 완성돼 있는 것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 컨트롤러라는 개념이 네. 지나면 지날수록 그때 또 당시에 노베이션 MK2였나요? 아, 그 건반 리모트 시리즈. 아, 네네 리모트 네. 시리즈. 네. 딱 그때도 물론 이제 좋은 것들이 많긴 했지만 네. 요즘에는 사실 뭐 진짜 마우스에 뭐 손도 안 올리고 바로 이 안에서 다 작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맞아요. 수준까지 온 것 같고 네. 요즘에는 네. 아예 컴퓨터가 들어간 시퀀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 네, 네, 네. 포스 같은 것도 있고. 그렇죠. 네. 그 혹시 MP 이런 기능도 써보셨나요? 아, MP를 네. 제가 안 그래도 오늘 네. 이거 얘기하느라고 네. 갖고 올라 그랬는데 기계가 고장나서 못 갖고 왔어요. 아, 어떤 기계요? 그 혹시 겐키 스튜디오 인스트루먼트. 겐키 인스트루먼트. 네, 네. 거기에. 웨이브링이라고 반지 아 끼겨서 가는 거요? 아 그걸 제가 이제 그 라이브 같은 거를 해보려고 아 그게 MP예요? 네 그거 MP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MP 지원하는 네, 그런 건데 네. 그런 장비들도 그렇고 저도 그 예전에 네. MP 하면 또 제일 유명한 게 있잖아요 시보드 네.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샀다가 네. 그때 진짜 비쌌는데? 그러니까요. 그때 그걸 얼마 주고 샀대? 200만 원인가? 네, 그리고 작은 것도 없었어요, 그때. 그렇죠. 네, 다 큰 거였는데 네. 그거 주고 사서 한 5달 쓰다가 네. 이걸 써보려고 했는데 처음엔 이제 재밌었는데 네. 아무래도 지원하는 게 그때 당시에는 많이 없었다 보니까 네. 좀 이거는 다음에 미래가 되면 사야겠다. 먼 미래에 그 좀 뭐 자율주행이 이제 그 완전 자율주행이 되는 것처럼 네. 이렇게 뭔가 이걸 진짜 딱 응용을 할 수 있을 때 사야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지금 와버렸어요. 네. 그 맞아요, 맞아요. 시대가 네. 네. 그래서 그 MP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저기 웨이브링 통해서도 써보긴 했는데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 많은 분들이 또 감성으로도 많이 그런 거 사잖아요. 그렇죠. 뭐 근데 이제는 뭐 감성을 지나서 좀 네 현실적으로 작업에 되게 도움이 되고 네. 특히 라이브 같은 거 할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음악 만드는 방법 가지고 이제 컴퓨터 음악
이렇게 얘기 많이 했었는데 네. 이런 디바이스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는 옛날에 그래서 컴퓨터 안에서 일어나는 음악 같았는데 이제 네. 좀 더 몸을 더 많이 쓰게 되고 그래서 그런 점이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항상 이제 작업하다 보면은 네. 그 느낌 있잖아요. 내가 음악 하는 사람인지 컴퓨터 엔지니어인지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개발자인가 그렇죠 심지어 모습도 똑같아요 노트북 앞에 여기 막 예.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꽁초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빈 캔 레드불 뭐 진짜 딱 엄마가 보면은 진짜 경악할 그런 그렇지 그렇죠 소리 시끄럽고 우리 아들이 왜 이럴까 이러면서 좀 후회할 약간 예. 그런 모습으로 있고 하는데 예. 요즘에는 뭐 좀 많이 달라졌죠 그렇죠 진짜 좀 더 어떻게 보면 옛날 그 밴드 음악가들 있잖아요. 예전 그 미디가 나오기 전에 네. 그런 모습으로 좀 그거의 전자 버전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지 네네. 않을까. 맞아요. 이런 생각이 네. 좀 드네요. 네. 네. 근데 또 이게 파가 요즘 급격하게 나뉘더라고요. 어떤 재즈님 같은 이제 컨트롤러 파와 아, 네네네. 네. 그래도 마우스가 최고다. 약간 이런 분들도 어떤. 그래도 마우스가 최고다. 아, 네네네. 네. 확 다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라이브는 정말 오래 썼지만 푸시는 네. 거의 안 썼거든요. 잠깐 네. 있다가 안 쓰고 그랬었는데 그게 원이었거든요. 투는 네. 좀 저도 구매 욕구가 막 당기네요. 확실히 저도 네. 투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감성.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뭐 네. 소문에 의하면 뭐 3가 곧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카더라가 네. 있는데 네네. 네 곧 되면 또 이제 돈 모아 내죠. 그렇죠. 좀 모아야겠죠. 네. 네. 혹시 네 질문 이제 한번 Q&A 시간을 이어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 질문이 그 콕 재즈닝 기준 최고의 에이블턴 내부 악기 또는 이펙터 그리고 최고의 하드웨어 한 가지씩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하드웨어라고 하면은 그냥 그 제가 쓰는 네, 외장 악기 중 하나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일단 에이블톤에서 제일 좋아하는 악기는 웨이브 테이블 신스 되게 좋아합니다. 네, 웨이브 테이블 좋죠. 네, 네. 그 미쳤죠. 네. 그러니까 이게 내장 악기 퀄리티가 시퀀서마다 이제 그 지향점이라든지 퀄리티나 아니면 개수나 이런 게 되게 차이가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랄까 에이블톤에서는 그런 신디사이저 기반의 악기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퀄리티도 되게 좋고 좀 그 이펙팅만 잘 해놓으면은 맞아요. 완전 아날로그틱해지는 것도 되게 많은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런 네 것도 되게 많고 그래서 되게 좋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브리드 리버브 이거는 제가 진짜 길이 자손들까지 물려줄 정도로 네. 우려 먹으면서 되게 많이 쓸 것 같은 네 저도 지금 새로 그 에이블턴 라이브 11을 접한 지 얼마 안 돼서 적응하고 있긴 한데 적응만 되면 진짜 모든 곡 거의 모든 트랙에 걸지 않을까. 네, 근데 하이브리드 네. 리버브는 정말 좋은 게 사실 제가 저 부분이 아쉬워서 그 구트레츠의 메가버브라는 게 있어요. 네, 딱 하이브리드 리버브의 알고리즘 버전인데 그거를 살려고 계속 하다가 하이브리드 리버브가 나와서 안 사게 됐습니다. 아, 네, 그 네. 정말 좋죠. 혹시 하드웨어는? 아, 하드웨어는 네. 일단 SSL 퓨전. 퓨전. 네. 와, 퓨전 유저시군요. 퓨전 쓰고 있는데 네. 사실 그 회사 장비인데 그 제 저기 네. 그 장소에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쓰는데 퓨전 그러니까 보통 어떨 때 쓰냐면 이제 투트랙에 쓰시나요? 아니요. 그 스템에 보통 쓰는 거 같아요. 아. 스템에 한번 쓰고 마스터는 이제 보통 맡기는 편이니까 스템에 쓰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그 코러스 보컬 코러스나 그런 이제 그룹들에도 개별적으로 많이 걸고요. 오. 네. 예를 들어서 뭐 코러스가 쌓인다. 근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좀 더 질감이 좀 더 와이드하거나 좀 더 그 아날로그틱해졌으면 좋겠다. 뭐 예 뭐 이런 게 하나 있다. 그랬을 때 그 되게 짧은 개별 소스에 쓰기도 하고 되게 다양하게 많이 쓰죠. 근데 그게 들어오고 나서 제가 네. 외장 신디사이저라든지 그런 장비들을 다 팔았어요. 아 퓨전이 생기고 네 왜냐하면 그 가상악기 퀄리티도 요즘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가상악기가 못 따라가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네. 그리고 가상악기의 제일 네. 큰 장점은 컨버터가 좋으면 아날로그 보고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퓨전에서 이제 그 네. 컨버팅을 한번 거치면은 네. 뉘앙스가 되게 달라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질감 처리용으로도 되게 많이 쓰고 네네. 아무튼 그거는 이제 네. 좀 네.
좋은 하드웨어가 아닐까. 맞습니다. 네. 그렇죠. 가격대도 나름 그 아웃보드 기계에서는 좀 네. 합리적인 부분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더 이어서 받아볼게요. 그 창의적으로 음악 제작을 할 수 있는 콕재즈님만의 팁 또는 아이디어가 궁금합니다. 창의적으로 음악 제작을 할 수 있는 네. 저만의 팁이요? 네. 인스타 라이브? 인스타 라이브죠. 인스타 라이브와 맥주를 켜놓고 네. 아 맥주를 이제 까놓고 네. 네. 작업을 하면은 영감이 네. 마구 샘솟고요. 네. 근데 진짜로 아까 말씀드린 게 제가 생각하는 그 창의적인 네. 그리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데 핵심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아우 박스에서 나와라 약간 이런 느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그 조금 시골 쪽에 살아서 네. 그 외곽에 가다 보면은 돌 깎아서 그 뭐야 석상 만드는 그런 데 되게 많잖아요. 아, 네. 아, 네 맞아요, 맞아요. 거기가 네. 이제 보면은 어느 날 큰 돌이 하나 있다가 네. 지나다니면 그 돌이 조금씩 아, 바뀌는구나. 원형이 됐다가 네. 이제 조금씩 모양이 나오고 나중에 네. 얼굴까지 주름까지 이렇게 다 잡히는데 네. 처음 이제 그 작업을 할 때도 너무 그 디테일하게 먼저 다가가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클립을 좀 쌓아놓고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네. 좀 더 그 조합들을 여러 가지로 가져가는 거 이게 제가 봤을 때 좀 핵심이지 않을까. 네. 네. 그렇죠. 자유롭게 다시 빌드업하는 그렇죠. 그런 것들. 네. 네. 그 또 다른 질문 뭐가 있을까요? 드럼 샘플이나 다른 샘플들을 고르시는 본인만의 기준? 네. 드럼 샘플들이나 네. 다른 샘플들. 네, 샘플을 고르는 기준. 일단은 제가 만들고자 하는 곡의 그 구상이 있잖아요. 그쵸? 정확하게 딱딱 이런 곡을 만들겠다라고 물론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어렴풋하게 이런 사운드 그리고 이런 느낌. 을 먼저 생각을 하고 작업을 시작하는 편인데 네네. 그 느낌에 좀 잘 맞는 텍스처를 먼저 만들어 놓고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킥이나 스네어 같은 경우에도 그 레이어를 할 때 네. 어택이나 뭐 좀 더 그 질감 두꺼운 질감이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레이어를 한 경우도 있지만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킥이나 스네어에 뭐 아까 보셨던 말도 안 되는 캔 따는 소리를 네. 조용하게 넣어서 질감을 조금씩 준다든지 네. 이런 거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구상했던 음악 느낌의 텍스처를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운드들을 위주로 샘플을 고르고 레이어를 하는 것 같고 네 일단 질감이죠. 감성. 그렇죠. 네. 다시 돌아서 감성. 그렇죠. 그쵸. 뭐 80년대 음악을 만들고 싶다 네. 그러면은 뭐 거기에 맞는 질감이 거기에 맞는 거고. 이제 네. 드럼 머신 사운드들을 통해서 네. 드럼을 이제 디벨롭 시킬 수도 있을 네. 것 같고 아니면 그 당시에 좀 많이 썼던 신디사이저들 있잖아요. 그쵸. 뭐 주노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이제 띄워놓고 네. 작업을 할 수도 있고. 맞아요. 네. 그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전자음악 하니까 네. 그리고 또 요즘 컴퓨터로 많이 하니까 그쵸. 제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되게 엄청 많고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 모든 음악들이 그렇잖아요. 뭐 재즈 하는 때는 뭐 할로바디가 좋고 네네네. 이런 것처럼 사실 이런 우리가 평소에 만드는 약간 전자음악 베이스 그런 것들 시퀀서 네. 베이스 음악이어도 사실은 신디사이저라든가 분명히 그쵸. 거기에 맞는 것들이 다 존재하잖아요. 그거죠. 그러니까 네. 야, 이건 이거지. 그쵸. 네. 네. 뭐 돼지국밥에는 부추 많이 넣어 먹어야지 약간 이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808이 진짜 대단하지 않나. 아무데나 붙여도 그렇죠 다 네. 그냥 오케이가 나는 그게 심지어 전 트랩이라는 장르에서 808 활용이 이제 좀 더 그 좀 더 네.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그 옛날의 악기가 지금 딱 현 시대 트랩이라는 뭔가 새로운 장르에서까지 쓰일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네 그렇죠 808 최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다음 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재밌는 질문이 하나 또 나왔네요. 네. 콕재즈 이름의 유래가 궁금해요라고. 아 이게 저는 나무위키에서 읽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감수성이 있고 예민하면서도 네. 되게 러프해요. 네. 그래서 조금 좋게 말한 건데 뭐 사실대로 말하면 조금 생각을 별로 안 해요. 하는 것도 별로 싫어하고 좀 직관적인 걸 좋아하는 편인데 푸시처럼 자 아무튼 오늘 홍보를 좀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진짜 좋아요. 아무튼 그 콕재즈라는 이름도 그 이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재즈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네. 그때 엔리코 라바였던 것 같은데 엔리코 라바 들으면서 콜라를 마시면서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콜라가 앞에 있고 재즈가 흘러나오고 있으니까 재즈 콕
근데 이게 어감이 별로라서 듣고 네. 보니까 콕 재즈 이거는 어감이 괜찮다. 네. 그래서 원래 계속 쓸 생각도 없었고 뭔가를 냈어야 돼갖고 이제 당분간 네. 이걸로 일단 이름을 가야겠다 네. 해갖고 콕 재즈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좀 바꾸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맞아요. 네 그런 네 그런 식으로 네. 이름을 지었습니다. 공감이 되는 부분이다. 왜냐면 저도 네. 킴케이스트를 네. 이렇게 오래 쓸 거라고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장난으로 만들었다가 그렇게 됐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또 뭔가 재밌는 질문 또 뭐 없을까요? 뭔가 질문들이 되게 많네요. 네, 생각보다 많네요. 아, 샘플링 드럼도 튠을 해서 곡에 맞는 음정을 찾으시나요? 아, 샘플링은 그러니까 샘플 드럼도 튠을 해서 곡에 맞게 키에 맞게 하냐. 그러니까 이게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예. 그 EQ상이나 아니면 뭐 다이나믹이나 이런 거를 그 밸런스 상으로 잘 잡아놔도 예. 분명히 이제 그 테크닉적으로는 잘 잡아놨는데 나중에 뭔가 곡이 안 붙는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럴 때는 저는 항상 그 튠을 좀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좀 거의 맞게 맞추는 것 같고 맞아요, 맞아요. 믹스 단계에서 이거 좀 뭔가 안 맞는데 했을 때 네. 튠을 한번 열어 보면은 네. 아 이게 분명하게 좀 배음상 음이 좀 더 확실한데 뭐 튠이 안 맞아서 그렇구나. 네. 네, 이런 거를 체크를 할 때가 있죠. 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제 시간상 한 질문 두 가지 정도 알겠습니다. 더 해보고 이제 마무리를 해보는 걸로 할게요. 네. 작업 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냐고. 드럼부터 찍는지, 멜로디를 얹는지, 아니면 보컬을 듣고 곡을 구성하는지 뭐 이런 것들. 근데 그게 때마다 되게 다른 것 같은 게 일반적으로는 10개 작업을 할 때 한 네. 3-4개 정도는 네. 드럼을 먼저 찍어놓고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아이폰 녹음기 같은 거 보면은 제가 막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갈 때에서 이러고 대충 말도 안 되는 멜로디를 녹음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멜로디가 생각이 나서 그럴 때는 일단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멜로디를 먼저 작업을 해놓고 거기에 코드 붙이고 드럼 붙이고 작업을 할 때도 있고 베이스 라인이 생각이 나면은 그러니까 생각나는 거부터 먼저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샘플이 좋았다 그럼 샘플부터 전개를 할 때도 있고. 네. 아무튼 곡을 전개하는 방식은 되게 순서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순서를 한정짓지 않아요. 뭔가 좀 더 자유롭게. 그렇죠. 네. 네. 잘못하면은 네. 관성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너무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쉽고 네. 항상 좀 슬럼프도 많이 오는 것 같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순서는 저는 굳이 신경을 많이 안 쓰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군요. 맞아요. 그 자유롭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들 사실 모두에게 이런 질문들이 한 번쯤은 다 오는 것 같은데. 네. 결국에는 답은 되게 정직하게 나오죠. 그렇죠. 자유롭게. 저 안을 네. 따라가도. 네. 그래서 참 이제 마무리가 네. 다가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저희가 클럽하우스에서 보고 얘기하다가 아 그렇죠. 네. 직접 얘기하니까 근데 또 다시 클럽하우스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도 모더레이터였었는데.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마지막 질문으로 되게 네? 딥한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네. 네. 10년 후의 콕 재즈 어떤 음악을 콕재즈? 하고 있을 것 같으신가요? 본인의 장기적 목표가 있으시다면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장기적 목표. 네. 일단은 저의 안위를 제일 장기적인 목표로 두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음악적으로는 사실 가능한 오랫동안 현역으로 좀 남아 있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장르 음악의 특성상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분명하게 따라잡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조금 생길 거고 거기에서 이제 생기는 격차나 새로운 음악들은 당연히 이제 그 지금 요즘 어린 친구들도 보면은 되게 좀 놀랄 정도로 그런 감각적인 거죠 다. 네. 네.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달라지다 보니까 장르라던가 그 음악의 방식은 좀 바뀔 수도 있지만 최대한 오랫동안 그 현역으로 남아 있고 싶고 네. 그리고 음악적으로 뭔가 누구한테 시작한 사람이나 아니면 지금 딱 그 커밍업 하는 네. 분들이 있잖아요. 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됐으면은 좋겠어요. 왜냐면 저도 시작을 할 때 되게 어려웠던 부분들이 많고 답답한 부분들도 당연히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음악을 시작할 네. 때. 네. 네. 그런 게 좀 장기적인 목표. 네. 이지 않을까? 네. 네. 그리고
그럼 약간 교육적으로도 생각이 있으시죠? 아, 교육적으로도 사실 네. 하면 좋죠. 네. 네. 그 최근에도 그 레슨 아 원더월 네 원더월 네. 하셨잖아요. 말이 되나 이거? 아무튼 그 네. 했는데 네.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초보자 위주로 일부러 이제 그 수업 내용을 짜서 했는데 네, 네. 그런 것도 나중에 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도 생각을 많이 네. 합니다. 네. 아, 네. 좋은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에이블턴 라이브를 뜯어본 게 아니고 뭔가 콕 재즈라는 사람을 뜯어본 듯한 기분이 들고 있는데요. 그 데이 오브 에이블턴 오늘 네네. 이제 안타깝게도 마지막 시간이었고요. 아무튼 그 다들 경품이나 퀴즈는 많이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오늘 행사 참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진행자 김 케이트였고 여기는 콕 재즈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봬요.